한강의 예술마을 부회장이면서 안내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박영호입니다. 우리 마을은 조선소의 일본지로서 대한민국의 조선은 최고 먼저 발전한 도시 우리 깡깡예술마을입니다. 그런 점이 아주 다른 마을랑은 비교할 수 없는 장소예요. 옛날에는 예술인들 몰랐죠. 우리 마을에는 예술가가 없으니까 예술이 어떤 점인지도 모르고 예술을 뜻을 몰랐는데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예술가하고 자꾸 인터뷰도 하고 접선을 하니까 지금 예술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이제 마을에 와가지고 뭐 예술 작품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하니까 아 지금 이것이 예술이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달라진 점은 낙후된 마을이 좀 깨끗하게 좋아진 거고 이제 주민들이 자꾸 그 외부로 이제 가고 주민이 줄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살지는 않았지만도 이걸 보러 오기 많이 와요. 그러니까 동 마을에 사람이 좀 활성화됐다는 거죠. 네, 천천히 오십시오. 그래서 들어와서 일판을 해서 냉동 창고에서 저반됐다가 그 고기가 반갑습니다. 저는 대평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김동진입니다. 저는 현재 마을의 총무를 맡고 있고 관내 통장을 맡고 있고 마을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는 마을의 좀을 좀 사랑하니까 마을 곳곳을 자랑도 하고 싶고 찾아오는 선생님한테 대평동 역사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사실 마을 해설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내센터 오면은 우리 유람선을 타고 남항을 내항을 한 바퀴 도는 곳도 있고요. 또 거리 박물관에 가면은 우리 또 조선 산업의 일본지 그 조선의 역사를 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곳에 쌈지고온에 오면은 쌈지고온도 브라질 작가님 작품도 있고 또 저 뒤곳은 제가 저 만드는 작품도 있습니다. 또 깡깡이 아지매 일명 깡깡이 아지매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것은 독일의 작가님이 백화가 약 35m에 된 큰 대형 백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좋고 또 우리 마을의 안내센터 다방에 가면은 학을 한 상을 그려놨는데 그런 그림은 학이라 그런 것은 마을의 주민이 좀 깨끔하게 학처럼 오래오래 장수하라고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지금 주민들께서 이런 공공예술 작품을 접하고 또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도 했고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요번에 저도 우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공공예술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마을에도 깡깡예술마을에 많은데 저도 그 마음이 좀 무거울 때는 그 공공예술장 보고 저도 마음을 좀 다스리도 오고 내 마음을 그렇게 또 살짝 얹어서 그런 작품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마을의 주민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공공예술 작품들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운드 설치 미술과 정만영이라고 합니다. 주로 소리를 다루는 작가이기 때문에 소리를 주로 녹음을 많이 하러 다니고요. 2016년 겨울쯤에 깡깡이 마을 여기로 와서 지금까지 여기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소리를 녹음하러 많이 다니니까 소리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도 찾아다니고 뭐 여수나 순천만이나 실성산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이 마을에 오니까 너무나 소리와 관련된 마을이고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시끄러운 곳이긴 한데 근데 소리가 너무 많고 소리를 이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궁금증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선택을 했죠. 주로 이 마을에 이제 소리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녹음을 많이 했어요. 너튜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튜브에 찾아보시면 깡깡이 예술말 스트리밍 또는 깡깡이 예술말 실시간 방송 이런 거 쳐보시면 이 마을의 소리를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있고 이 마을의 그 전화 부스에 또 가면 이 마을의 소리를 또 이 마을 주민분들을 인터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도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그 교육 프로그램이면서 이제 워크숍인데 이제 가족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가족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제가 뭐 질문을 하고 또 문제를 맞추면 그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로 이제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이걸 주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가 한 이야기인데 선생님 저는 내일부터 이렇게 새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이미 새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제가 감동 먹어가지고 오늘 이걸 만들어서 다음 또 교육 때 또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지금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든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아마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좋은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닌 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손님들이 와서 또 이 주민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경계 지점에서 뭔가 또 좋은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마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그런 변화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깡깡이 마을 정만인 작가와 같이 일에 협조를 하고 있는 김덕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정밀 대표이고요. 금속 공작에 대해서 한 40년 동안 내가 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들을 가져올 때는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그런데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예술이라는 것들 내 하는 일들이 또 예술하고 또 연관을 지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융화가 돼서 서로 간에 또 윙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정만 작가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논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내 삶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업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예술에 대한 생각들이 좀 내 스스로 좀 깨어나고 이런 것들도 예술 작품으로서 거듭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작가님들하고 또 피드백을 많이 하고 하면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뭔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하면서 뭔가 만드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가깝다 멀다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막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예술 속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